그러셨구나. 그럼 원래 돼지 축사를 크게 하셨네요? 그럼. 아, 여기 전부 축사였잖아요. 저 밑에 저기 상가 보이죠? 저 자리가 다 축사였지. 우리 축사. 그 토지 보상때 돈 좀 받으셨겠다. 현우 아범이 너무 일찍 팔아서 속았지. 속았어. 왜? 우리 신도시 생기는 거 하나도 몰랐거든. 아이고. 이거 햇밤이네. 그죠? 맛있네요. 햇밤은 아니야. 아니, 저 다른 데 가서 사시지 왜 이렇게 비탈진 데로 오셨어요? 힘드시게. 다른 데 어딜 가요? 여기가 원래 살던 데인데. 여기 밀려와서는 밭 농사 져서 내다 팔고 그랬는데 이제 늙어서. 그 문패 보니까 성함이 민승욱이던데 누구 할아버지 성함이에요? 아들. 뭐 어디 나가셨나? 뭐가 그리 급했는가 몰라. 아유, 그만해 이제 힘들어. 아니야 아니야. 아유 그만해.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. 아이고 참. 밤이네. 그나저나 박 사장님이 요즘 뜸하시더만 친구분들도 박 사장님처럼 환하니 좋네요. 할머니 나오네요. 이거 참나. 박 사장님 참 좋은 분이에요.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현우한테도 잘해주시고. 아이고 근데 왜 같이 안 오셨어? 아 사망했습니다. 네? 경찰입니다. 박준서 씨 사망 당시에 남긴 법인 주소지 확인차 방문드렸습니다. 아니 뭔 소리? 뭔 소리니? 할머니 저 또 올게요. 이게